시작했다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은이. 생일 축하. 어머나. 와. 사랑하는 지은이야. 어느덧 같이 맞이하는 너의 두 번째 생일이네. 존재만으로 내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아, 기억이 사료랑 삑삑이 하나만 사가자. 나는 지은이랑 하트홈이 그렇게 설레더라. 뭔가 엄청 설레. 안녕하세요. 저 이거 휠체어 카트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네. 오, 어?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오. 이렇게 나왔구나. 해외에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는 여기 위에다가 장바구니를 얹어놓고 이 밑에 바퀴가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 맞아, 맞아. 요즘에는 이제 휠체어 전용 카트가 있어가지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장복이 쉬워졌죠. 너무 좋다. 아, 저런 게 많아지면 좋겠다. 근데 이 프레임에 세상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장착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은데? 좋지. 나 심부름 이걸로 시켜. 좋아 좋아.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해.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자. 가자. 우리의 참새 방학. 뭐 안 해도 맨날 구경하러 가. 이제 시작이구나. 어머, 아우. 이제 진짜, 이제 약간 눈치 보여요. 나한테 뭐 닦는 거 아니지? 아니. 뭐야? 아니, 지은아. 응? 나 얼마 전에 지은이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어섰잖아. 일어섰어. 화제가 됐죠? 나 맞아, SNS 봤어요. 화제가 됐어요. 제가 제 힘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이 스탠딩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섰다. 좋아. 진짜 서 있는 것 같다. 오빠 키 진짜 크다. 일로 와봐. 내 맨날 오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마주 보거나 내가 서서 오빠 휠체어를 내려다 보거나. 근데 갑자기 오빠를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어색했어. 오빠가 생각보다 엄청 커. 표정을 봤을 땐 좀 설레는 것 같던데. 나 완전 너무 좋아하던데 영상 보니까. 설레요? 표정도 우와, 우와, 이 진짜 달라. 살짝 설렌다. 나는 지은이가 백허그 해줄 때 진짜 좋았어. 저때 어땠어? 너무 좋았어? 너무 설렜어. 오, 진짜. 네. 그날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소중한 순간이었어. 아, 맞아. 그리고 더 일어나고 싶다, 또 일어나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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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여름 가보. 와! 와! 잘 지냈어? 와! 그 의류 브랜드 대표가 친동생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 진짜?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족처럼 지낸 친구입니다. 나이가 둘이 같아요, 지은이랑 슬비랑. 아~ 친구가 됐고 이번 시즌에 메인 모델을 해달라고 흔쾌히 좋다고 해서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저희 오늘 송지은의 데이트룩 컨셉이어가지고 약간 오빠랑 데이트한다는 느낌으로. 아, 나랑 데이트하는. 네. 그리고 오빠가 가끔 지은이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 그 시선 처리 때문에 좀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앉아 계셔도. 오늘 제가 매니저 겸 시선 처리반을 담당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한복 한번 해볼까요? 예예예. 네. 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예쁘게 하고 왔다. 아니 뭐 웨딩드레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리냐 내가. 오히려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신부님 나가실게요. 예뻐. 여기서 나가신다. 어머. 화사하다. 지웅아. 어. 표정 진짜 너무. 표정 공부했지. 아니 진짜로. 지훈아 혹시 더우면 말해. 나 오늘 이것도 있어요. 우와! 어머! 소 스윗. 감동. 좋구만. 감동이. 발 사인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느낌을 알거든. 장화 신으면 더우니까. 예뻐. 와, 먹여. 좋습니다. 아 예뻐. 약간 위로 이렇게 들어서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 위에 박이 있다. 웃는다 웃는다. 지금 찍어야 돼. 와, 일부러 자연스러운 웃음 나오려고. 어머 지금 표정이 달라졌어.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자연스러워. 디지털 나왔다. 네 디지털 나왔다. 나이크 저기 스타님한테 말씀. 좋아요. 혹시 뭐 캠코더를 정면으로 해서 저를 찍게 하는 그런 느낌은 없을까요? 그 사랑스러운 포즈. 좋아요. 아 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윤이가 나를 보고 되는 거야? 네네. 너무 신기하지? 아 예쁘다. 우와. 나와? 어. 아. 우와 우와. 웃는 게 확실히 달라진다. 다르지. 그런 거 같아요. 영상 보니까. 아 잘하네. 귀여워. 이거 진짜 그거 같다. 진짜 찍은 거 같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뭐가 없지? 좀 땡기고 싶은데. 둘밖에 없네. 그 사세야 그 사세.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 감독님 왜 안 찍었어? 아 찍는 거. 충분히 많이 찍었어. 들리셨네. 감사합니다. 됐다. 좋아요. 너무 귀엽다. 테스트 한번 볼게요. 오, 이쁘다. 지금 너무 좋아요. 다 잘 어울린다. 오, 이건 많이 내요. 아, 내가 진짜. 어, 지금 왔어. 안녕하세요. 지우 서방님. 오, 서방님. 서방님. 네. 오, 제 친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야. 그 동생. 제가 다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시간에는 전문 간병인을 부모님이 좀 고용을 해서 붙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친동생이 엄마, 형은 내가 직접 간병하고 싶다고. 그래서 동생이 그때 4학년 2학기였는데 한 학기를 진짜 휴학하고 6개월 동안 간병을 해줬죠. 동생이 진짜 진짜 유명했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76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대박이다. 형 형보다 컸네. 뭐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약간 천재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학습지 가지고 공부하고 수능도 5개 틀렸나? 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우를 진짜 좋아했대요. 잘생기고 인기도 엄청 많고. 사기캐구나. 그리고 동생이 아 계속 동생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저 다쳤을 때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항목들을 본인이 먼저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다리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전기작을 통해서 근수축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수치가 1부터 99까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 7에서 8만 흘려도 막 찌릿찌릿해서 힘들거든요. 근데 동생이 막 99까지 와 진짜 직접 해본 거예요 다? 네. 형한테 어떤 작용을 할지. 어느 날은 진짜로 소변줄을 본인이 직접 넣으려고 해서 그건 하지 말라고 제가. 어머머. 아 진짜. 동생이 제가 다치고 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죠. 아니 세상에 저런 동생이. 그러게. 현실적이다. 형 언제부터 했어? 아 힘들었지. 괜찮아. 응. 형제끼리 이렇게 손을 잡아.
머리나 뜯을 줄 알지. 육아 난이도 최상 형제. 어, 근데 처음 봤어. 형제끼리 손 잡는 건 처음 봤어. 우와. 깜짝 놀래라. 어휴. 힘들었지? 괜찮아. 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찍고 오겠습니다. 네. 더? 네. 저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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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다. 어우. 수빈이보다 더 빨리 적응한 것 같아. 아. 네. 아, 그랬구나. 아, 수빈이는 좀 어때? 수빈이 다시 조금 그 컨디션 떨어지고 있어. 이제 막 거의 만삭이라서. 아. 동사가 많네요. 그러니까. 갑경사네, 진짜. 전 진짜 이상하게 책임감 같은 게 생긴다. 형 그 웨딩 촬영은 했어? 아, 이제 해. 이제 해? 5월에. 진짜. 넌 할 때 어땠어? 아, 뭐 줄을 마셨지 뭐. 하루 종일 찍는데 사진 찍는 거는 진짜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찍으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지 마. 아. 여지를 두지 마. 그래서 내가 진이 하자는 대로 했어. 근데 이제 너무 내버려둔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게. 아, 이것도 중요해. 이게 제일 팁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관심 없어? 이 결혼 나만 해? 아니야. 이런 느낌. 아,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아까 많이 들었구나. 많이 들었구나. 너 그 얘기 들었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드라마에서. 너무 쌩쌩했어. 아, 너무 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그럼. 동생 결혼할 때 위치가 사회를 봤어요? 네, 동생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 알았어 할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오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온갖 그런 그 생각들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생이 그때 이제 좀 우울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동생한테 너가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여기서 이제 가장이야. 그러니까 너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본인도 힘든데 본인이 그런 감정을 숨기면서 사귀었던 거예요. 형보다는 본인이 다친 게 우리 모두한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평생 동생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제 조카 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큰아빠 말하면서 네 봤어? 정말 이런 형제가 없거든. 진짜 나를 위 오빠라고 생각해. 준이야. 네 됐습니다. 체인지 할게요.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러죠? 배고픈가? 입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요? 환복하러. 일로 와봐. 너네한테 또 할 말 있어. 일로 와봐. 왜냐면 들리면 안 돼, 저쪽에. 어? 그래서. 왜?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알죠? 들었죠? 마지막. 지은이 생일이잖아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멋있어.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알죠? 그 부분. 후렴구 알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저 들어가면은 애들 데리고 오겠지. 애들 있어. 애들 밖에 있어. 아, 친구들이 더 있구나. 아, 긴장했어. 이야, 시간 내서 와주신 거야, 너무. 어머. 이야, 명이에요. 친구들이 다 온 거야? 아, 영화잖아, 이거. 뭐야? 지은이랑 친한 동생들이고 아마 지은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고마워. 그 내가 할 말이 있어. 아, 맞다. 일단 여기 나오면 먼저 우리가 그거 끝나면 다 같이 그냥 메들리로. 아, 예예예. 예. 이거 넣어서 입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빼서 입으셔도 돼요. We love you. 아, we love you. 우와! We love you. 어떻게 이름도 이름도 we
아니야. We love you. 오빠가 좋아하겠다. 그, 여, 이거 그럼 게, 케이크 세팅해? 어, 케이크 세팅해, 케이크 세팅. 오빠 케이크 세팅해? 어, 어. 빨간 장미한 손을 섰죠. 내려오는 어. 그 생선 조림 있잖아. 갈치인가 고등어 조림. 갑자기요? 저녁에 먹을 거 생각한 거지. 물회도 먹고. 휴. 태어나서 처음 해본다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 했던 거예요? 그죠. 긴장돼요? 간 조금? 가시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자 지은이를 속이자. 네? 너무 귀여워요 리본이랑. 둘 셋. 아!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놀랐다 진짜 놀랐다. 둘 셋.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은이. 생일 축하. 어머나. 와. 야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나지.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 박수. 와 나 눈물 나. 놀라. 아 놀래. 놀래가지고 나. 아 진짜. 전혀 눈치 못 챘어. 아 대성공이네 대성공. 진짜 대성공. 왜 나 울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내가. 편지를 써왔어. 지은이한테 이제 손편지를 써줬는데 아 의사 선생님 그랬거든요. 손가락도 아예 쓸 수 없다. 아 그러네. 멋있다. 와 멋있네. 예뻐. 잘 썼다. 오 편지를 써왔어. 어떻게 큰일 났어. 어머니 오열이다. 사랑하는 지은이야. 어느덧 같이 맞이하는 너의 두 번째 생일이네.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이 참 감사해. 오.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는 지은이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 온기가 요즘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 존재만으로 내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얼마 전 두 발로 일어선 나를 보고 정말 행복해하던 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나 반드시 일어날 테니 우리 꼭 두 손 잡고 이 신발 신고 같이 걷자. 이 신발 신고 같이 걷자. 어... 지은이야 사랑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2024년 5월 5일 위.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지금 해주고 있나. 지은서 방금 거야. 어떡해. 어, 나 진짜 몰랐다. 내 사랑 다 줄게. 저 중에 몇 분을 리싱크 하시네요.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타로 한 장. 커플 신발. 짜잔. 신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와. 와 커플 신발이다 오빠. 난 진짜 이 눈치를 어디? 전혀 못 챘다. 다 몰래 했지. 나 나중에 같이 꼭 일어서서 같이 걷자고. 같이 걷자. 고마워 오빠.